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께 죄송해야 돼요. 제 게임은 약간 고어물이거든요. 여러분 약간 멜로고 눈물만 맨날 흘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눈물이 많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이제는 그만 울어요. 에잉. 아 재밌네요. 나는 살아야겠군. 나를 들어가줘야겠군. 자, 나르가 메가나르로 변신하기 전에 죽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이거 밀어주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3,000원이나 모였네요. 이거 엄청 많이 모였네요. 땡기겠죠? 막아줍니다. 적의 행동 반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정확히 제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처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일단은 집에 가서 아이템 좀 구매하도록 하죠. 일단은 무한의 대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한의 대검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컸기 때문에 이거 몰락한 왕예검 바로 가져도 상관이 없겠네요. 몰락한 왕예검 가져도록 합시다. 와드 좀 해, 시발로마. 아! 내가! 이 와드 따위 때문에! 저렇게 착한 친구한테 시발로마란 말을 듣다니! 이 와드가 원흉이구만. 원흉을 없앴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가자. 파더파더파더님께서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작보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고고고. 좋아 좋아. 신발보다는 몰락한 왕예건 먼저 올릴게요. 어차피 지금 신발은 뭐 그다지 많이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뭐 저기 실시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이동속도 빠르다고 해서 뭐 킬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실 이니시 챔프는 아니에요. 이니시는 기동력이, 이거 잡고 가자. 기동력이 좋은 챔프인 이제 리즘도 있고 그 다음에 헤카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니시 한다기보다는 이니시할 캐릭이 많거든요. 애니도 이니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발보다는 지금은 몰락한 왕예검, 전체적인 저의 생존성과 그리고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몰락한 왕예검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치면서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서 이거서 마무리합니다. 자, 느려지게 하고 2로 마무리합니다. 자, 뒤로 빠져주시고요. 여기서 타워 하나 쳐주고요. 여기서 미녀 많기 때문에 이즈릴이 궁 되면 궁을 쏠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쏠라고 하겠죠. 안 보이는 곳에서 쏠라고 해도 저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피 때문에 저한테 쏠 거예요. 이걸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 범주 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궁극기로서 이즈릴의 궁을 막았죠. 아니, 쉴드로 써요. 일단 뒤로 빠져주시고 큐 쏘면서 큐는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맞추려고 쓰는 것만 아니거든요. 큐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죽이겠다, 이런 경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게 경고만 하면 그만이죠. 지금은 그런 뜻을 가지고 큐를 썼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 그리하여 그랬으겠죠. 그랬을 거 예상하기 때문에 자, 뒤로 빠져주면서, 하지만 궁극기에 이은 그랩은 저도 실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 걸리기 때문이죠. 마법을 못 쓰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뒤로 이동하고 집에 가서 몰락한 왕예검까지 사옵시다. 몰락한 왕예검까지 사와서 그 다음에 완벽하게 좀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이제는 적의 넥서스를 미는 것만이 남은 시점이네요. 그쵸? 적의 넥서스만 밀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에 활용 정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의 누나를 그리기 전까지는 용이 용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마지막 넥서스를 깔 때까지는 이긴 게 이긴 게 아니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방심하다 낭심을 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자. 남성 여러분들은 뭐 이런 노미님께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네요. 아, 좋습니다. 수고요. 승리. 좋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판 깔끔하게 승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는 의심이 조금은 기대로 돌아왔을 걸, 바뀌고 있을 겁니다. 해물파전님 컨트롤 찾았다고 하시더니 이전에는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조금은 신뢰가 갑니다. 다음 판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겠죠. 다음 판도 이런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판으로 가보죠. 자, 딜량 좀 볼까요? 딜량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딜량 좀 보고 헤카린도 딜량 많이 넣었네요. 다들 잘했네요. 다 팀워크 준 다음에 그다음 다음 판으로 갑시다. 다들 정말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칼에 피가 많이 묻어 한동안은 게임이 불가능하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